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를 더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햇빛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빛을 비우시사 안고 계시네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이 부하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십자가 분명되어서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보인 채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별이 누워서 상받기 바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별 유하였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나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정멸유관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정멸유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집.
악인들과 싸울지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 앞에서 넘겨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리 악한 정권과 심판 날 막을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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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남이들과 싸울지라. 죄 앞에서 넘겨 보암치는 우리들은 누가 적군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남이들과 싸울지라. 죄 앞에서 넘겨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달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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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말씀이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신 모습으로 서로 뵐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작정한 한 분 한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고백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영광받게 은혜받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손을 높여주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시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17년 2월 2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7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95편입니다. Responsive reading is number 21, Psalm 95.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men. Amen.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여호와 삼마 우리 평강의 언약 백성들 삶의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 올라 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과 함께 출발한 2017년 오늘 2월 마지막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속에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과 기도보다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발걸음이 허탄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하는 평강의 모든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악하고 붉은 사상과 세력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 역사를 팔아세우고 대한민국을 팔아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1절을 맞아 태국의 물결과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의 메아리가 전국 방방곳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평강제일교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 구속사 말씀을 맡겨주신 가운데 국내외 청경 구속사 세미나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8일 평강의 날 2,000명 초청 그리고 14일 15일 파키스탄 20만 명 5천 교역자를 위한 구속사 세미나를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And also for the history redemption seminar in Pakistan, where 200,000 people will come.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한 구속사 말씀이 이제 세계 열방이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특별히 파키스탄 세미나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까지 아버지 신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의 말씀에 큰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석하는 수많은 자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며 그 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일행들에게 아버지의 위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허락하시는 말씀 의심 없이 믿고 마음 판에 새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이 순종한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준비한 미스바 성가대와 바울 관현악단의 찬양이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심령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빛과 기쁨이 뿌려지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9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니의 동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리의 딸이라. 수리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관현악단과 미스바 성가대 우렁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오늘 가나안 분배 구속 경륜 네 번째로 시므온 지파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차 인구 조사는 주전 1405년 주전 1445년 2월 1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이니까 출애굽한 2년째 2월 1일 날 제1차 인구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번째 지인을 쳤던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주전 1407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1406년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신명기 1장 3절 보면 모세가 11월 1일 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게 되죠. 이렇게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제 2차 인구 조사가 실시된 것을 볼 때 제 2차 인구 조사는 주전 1407년 11월 전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인구 조사가 11번째 지인을 쳤던 시내 광야에서 실시되었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41번째 지인을 쳤던 모압 평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In the plains of Moab.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남자 God ordered to number the men of age 20 years and upper, a man who are able to go out to war. 숫자를 세봤더니 so when they took the census, 제1차 인구 조사 때는 the first census they counted 6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돼 있죠. 그 다음에 제2차 인구 조사 때 역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더니 60만 1,730명이 계수되었어요. 60만 1,730명이 계수되었다라고 민수기 2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제2차 인구조사 때 약 1,820명이 감소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1세대보다 숫자가 적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되는 시므온 지파는 1820명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37,100명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민수기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제1차 인구 조사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제2차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22,200명만 남았어요. 22,200명만 남았다고 민수기 2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9,300명에서 22,200명을 빼면 자그마치 37,100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시므온 지파가 줄어든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갑자기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도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부흥하고 잘 되는 집안이 돼야지 powerful, 우리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면은 안 되겠죠. We must make sure 오늘 왜 시므온 집안은 갑자기 몰락하게 like 되었습니까? But the question is why did the Simeonites fall so 여러 가지 사건들을 suddenly?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ious events that led to this fall. 첫 번째로 of the Simeonites. 시므온 집안은 First, 음행과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And they took lead in idolatry. 시므온 집안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음행과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습니다. And worshiping idols. 때는 주전 1407년 모세가 11월 달에 죽기 직전이죠. Right before Moses died in the 11th month.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기 직전인데 모압 평지에서 음행을 행했어요. But here in the plains of Moab,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행도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음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절을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And while 같이 음행하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 남자들은 여자의 약해요. You know, men are very 그래서 남자들은 when it comes to 여자를 women. 조심해야 됩니다. So men must watch out for women. 여자들이 유혹하면 살살거리면 넘어가요. And then all men will fall for 오늘 it. 모압 여자들이 살살거리면서 아유 우리 신 좋아 같이 절하자고 awesome 이러면서 gods. 유혹하는 바람에 모압 신들에게도 so 절했다라고 민수기 25장 2절에 so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 Israel also sacrificed to their gods as well. 불에 있는 바알 신들에게 완전히 부속되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과 우상 숭배 진노하시고 So God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민수기 2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Now, while all 이스라엘 this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 이 이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천막 속에 들어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And sinned again. 아니 지금 연병으로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죄 짓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죠. But he was still caught 이때 up and sinning.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남자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찔러 가지고 현장에서 죽였어요. With the spear.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So in human perspective, 그런데 this may seem 하나님이 very brutal, 너무 속이 시원하고 God says this was 너무 좋았어요. So 그래가지고 비느하스 보고 야 니들 후손은 Phinehas,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내가 언약을 세운다. 민수기 25장 sure 6절부터 8절에 기록하고 so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데 앞장섰던 남자가 누구입니까? Now, who was this 민수기 man 2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때 죄지은 여자의 이름이 오스비라고 나와 있어요. 죄지은 여자의 이름은 오스비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죄지은 남자의 이름이 시므리예요. 그런데 Zimri. 이 시므리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족장 지도자라고 민수기 2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지파의 지도자가 간음하고 음행하는데 앞장섰으니 그 지파 사람들이 다 동참한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2차 인구조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We must pay attention to when the second census 민수기 26장 1절 보니까요 Numbers chapter 26 verse 1 연병 후에
It says it came about after the plague. God commanded to take the second census. 죄를 척결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인구 조사를 실시한 거죠. Purging the people. 그러나 우리는 began to take the second 이 census. 인구 조사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이 모압 평지의 음행과 우상 숭배 사건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close relationship with this harlotry and idolatry the Israelites took in the plains of Moab. 제1차 인구 조사와 2차 인구 조사의 각 지파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표를 통해서 한번 how the numbers should numbers changed.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 주실 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Tribe by tribe. 이 표를 볼 때 broadcast team will show us a chart. 에브라임 지파와 according to this chart we can see the Ephraim and Naphtali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Decrease the most. 거기 납달리 지파를 보세요. 53,400명인데 45,400명으로 it decreased to 45,400 to decrease by 8,000.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보세요. And then look at Ephraim. 에브라임 지파도 45,500 was the first census. But decreased to the 32,500 in the second census. Decreased by 8,000. So we can see the most that they lose will be about 8,000. But if you look at the top yellow line, the Simeonites. 제1차 인구 조사 때 59,300명 however the second census they had 22,200 and they lost by 37,100 men. 어떻게 이렇게 this is a whopping number compared to the rest of the numbers of decrease for the other tribes. Why did sudden numbers take place? We can see that this is not a natural phenomenon that their numbers of decrease was so great. We can see that their numbers decreased a lot by a certain event. Numbers 연병을 보내서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죽임당했어요. 그 2만 4천 명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와 as a consequence of their harlotry and their idolatry and majority of 24,000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음행과 우상 숭배 앞장섰기 때문에 beloved saints, 집안이 몰락하게 see, 된 겁니다. The Simeonites took lead in harlotry and idolatry. 오늘 여러분의 집안이 몰락하기를 원하십니까? Do you want this fall in your household? Then I say, take lead in harlotry. Take lead in idolatry. Then you will make sure that your house will see this great fall. 야고보 4장 4절 말씀 보니까 James chapter 4 verse 4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adultery is a friendship with the world. James chapter 4 verse 4 says,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ostility toward God? Friendship with money, friendship with men and women, friendship with pleasure, friendship with the joys of this world. That is hostility toward God. That act of friendship is making ourselves enemy to God, as stated in James chapter 4 verse 4.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하는데 there was a graduation ceremony in the military academy. 육군사관학교 생도 4학년 졸업생 before 3명 the graduation, 남자 생도가 three cadets 퇴학을 당했어요. Was 내일 졸업인데 kicked out from school. Tomorrow was the graduation day, but they were kicked out from their school. Why? 외박을 나가가지고 because they went out 성매매를 한 거예요. And they got involved in prostitution. 성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각돼 가지고 내일 졸업인데 오늘 exposed, 퇴학당했습니다. And so tomorrow they would graduate, but today they got kicked out of the school. 이야기입니까? How sad is this? 오늘날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What is idolatry today?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Is a greed amounts to idolatry. Greed amounts to idolatry.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보다 아비너미를 더 사랑하고 아들 딸을 더 사랑한 것이 바로 a father or mother more than Jesus, that is not worthy of Jesus. And he who loves something else more than Jesus cannot follow him.
영적 간음과 영적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은 시므온 집파처럼 올라갈 수밖에 spiritual harlotry will only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삶으로 We must truly follow the word of God and always live a consecrated, set apart life to purge all the idolatry and harlotry that may be in ourselves, just like Phinehas did, so that we can become a family of perpetual priesthood. So that our house will never ruin, but always we will become more powerful and prosperous. And I pray this blessing upon you in the name of the Lord. Big number two. The Simeonites did not receive Moses' blessings. See, all the 12 tribes received the blessings from Moses, but only the Simeonites did not receive blessings from God. Before his death, Moses blessed the 12 tribes of Israel. It is written in Deuteronomy chapter 33, verse 1. Deuteronomy chapter 33, if you read down, you can see Moses blessed every tribe. First of all, 루벤 지파를 축복했는데 He blessed the tribe of Reuben. Deuteronomy chapter 33 verse 6. Reuben was blessed in verse 6. 두 번째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hat's in verse 7. 신명기 33장 7절 보니까 유다 지파를 축복했어요. Says how Moses blessed Judah. 세 번째로 레이 지파에 대한 축복은 He gave blessings for the Levites. Deuteronomy chapter 33, verse 8 through 11. Verses 8 through 11 talks about the blessings upon the tribe of Levi. Levi's blessings was extraordinary. Next week, I would like to preach a sermon on Levi and what kind of blessings this tribe received. And fourthly, blessings of Benjamin is written in Deuteronomy chapter 33, verse 12. 다섯 번째로 Fifth, 요셉 지파 Joseph. 이 요셉이 두 지파로 나누어졌죠 was divided into 에브라임 지파 right? 문하세 지파 tribe of Ephraim and 그래서 tribe of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에 대한 축복이 10절부터 17절에 from verse 13 through 17 Deuteronomy 33 verses 13 through 17 여섯 번째로 Sixth, 스불론 지파에 대한 tribe 축복은 of Zebulun, 18절 19절에 verse 18 and 19. 18절 19절. Verse 18 and 19. 일곱 번째로 Seventh 이사갈 지파에 대한 Gad. 축복 역시 18절 19절에 같이 나옵니다. Oh, I'm sorry. Issachar. 여덟 번째 Issachar's blessing also appears in verse 18 and 19 together with Zebulun. 20절에서 and then 21절에 blessings upon Gad. 지파에 대해서 Blessings of God is written from verse 20 through 28. That's 8. And 9, Dan's tribe was blessed in verse 22. Tribe of Dan received blessings in verse 22. And then 10th is Naphtali. Naphtali's blessing is written in verse 23. 마지막 열한 번째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은 tribe of Asher is written in verse 24 through 25. 그런데 However, 오늘 여기 보니까 you see, in this list, 시므온 there's no mention of the Simeonites. The blessings of Simeonites is missing.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박윤식 원로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2권 His book, History of Redemption Series, the second book, which is entitled The Covenant of the Torch, and the sixth excursus talks about the all the 정리를 잘 해놓고 계십니다. It really has a good organization of the blessings of the 12 tribes' blessings. If you see that Reverend Evan Park clearly taught us that the tribe of Simeon was left out from this blessing. Why? The Simeonites committed adultery and harlotry. They actually took lead in this. And caused great heartache in the heart of man of God, Moses. So men of God did not want to bless Simeonites. Simeonites were chastised
다 축복하면서 일부러 시몬 집파를 모세가 So in order for the Simeonites to understand, Moses purposely took out the Simeonites from the blessings. Today, we must also make sure that our household will be included in the blessings from our God. If we were missed, if we are left out from these blessings from God, then there will be great disaster upon our household. At times, God gives blessings. 신명기 33장 1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하였다라고 Deuteronomy chapter 33, verse 1, he says, Moses, the man of God blessed the sons of Israel. The man of God is expression for those people whom God especially uses for His special purpose. When we look at the Old Testament, there are people who have received a man of God, but these titles was not given to that many people. Very few were called the man of God. First was Moses, Joshua chapter 14, verse 6. 다음으로 Next,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Samuel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Elijah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Elisha. 받았습니다. These two men 우리는 열왕기상 men of God title. 17장 18절과 열왕기하 4장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also,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God gave 권세를 this 주셨습니다. To the in the Old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Numbers.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It says, so they shall invoke my name 하나님이 on the 세우신 sons of Israel, 제사장들이 and I 그 집안에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민수기 6장 2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집안이 되어야 되지 저주받는 집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We must never be a household that receives curse instead. 성경에 right? 기록된 so,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는 although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these men of God who 성경을 are recorded 통해서 in the Bible, 그분들을 we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Through the Bible. 우리가 원로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Was also men of God.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정도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범죄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And bless us 죄 짓는 남자 여자 well. 배를 찔러버렸어요. When Zimri sinned, Phinehas 그때 took spear 민수기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와 그 후손에게 and 영원한 so, 제사장 result, 직분을 언약하셨습니다.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비느하스 자손 대대로 Phinehas,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What an incredib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안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제외되는 집안이 되지 말고 하나님 축복하실 때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근심 없는 재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시므온 집안은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시므온 집안은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06년 1월 10일 날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그리고 나서 자그마치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분배해 줬어요.
conquered the land of Canaan. 열두 지파 and at the time they divided the land into the tribes. So the 12 tribes cast a lot and divided the land among themselves.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Who did not receive a full inheritance. 유다 지파 거대한 땅을 물려받은 유다 지파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의 집에 셋방살이가 된 거 셋방살이죠. 왜 남의 집 안에 들어갔으니까. Like 다른 지파는 전부 독자적인 땅이 있어요. 그런데 see, 자기 땅이 남의 지파에게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지파는 시몬 지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보세요. 시몬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중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베토크 이것은 가운데 에라는 단어예요. 가운데 에. It means along 그러니까 among. 유다 지파가 in the middle. 남쪽에 거대한 땅을 물려받았는데 so 그 가운데에 시몬 지파가 들어간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9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지파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시몬 지파에게 양보해 주고 나눠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땅을 시몬 지파가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9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그 땅 가운데 18개 성읍만 시몬 지파에게 분배되었어요. 그러니 그  18개 성읍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유다 자손의 땅이에요. 이렇게 시몬 지파는 남의 지파에 흩어져서 셋방살이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몬 지파는 남의 지파에 흩어져서 셋방살이하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까? 왜 그렇게 몰락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 또 더 나아가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This all happened just as Moses prophesied and Jacob prophesied. 더 나아가서 야곱은 Moses 죽기 전에 시몬 지파는 흩어져 산다. 이렇게 Moses never gave blessings to the Simeonites.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Jacob actually blessed long time ago that they will live scattered. 34장 24절부터 2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야곱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잖아요. 근데 디나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경을 나갔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몸을 뺏겼어요. 세겜이 디나를 너무 좋아해서 오빠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빨리 결혼만 시켜주세요. 그때 시몬과 레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백성하고는 결혼 못 시켜. And, but, you know, 너희들 this man fell in love with Dina and came to 그러면은 Jacob 결혼 시켜주마. 거짓으로 약속했어요. 그래가지고 Levi and Simeon made a lie, said that you know we cannot have any relations with the Gentiles unless you're circumcised. And so they wanted to use this lie to have them circumcised. So when they're in so much pain that when could not move, Simeon and Levi went and killed every male. And stole and plundered all that. So Genesis chapter 17, verse 10,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을 거룩하는 circumcision was 구별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A holy ceremony. 그런데 that 이 거룩한 예식을 God's people from the Gentiles, 자신의 개인적인 살인 도구로 Simeon and Levi used this holy ritual as a 하나님 앞에 a instrument of murder and vice.
여러분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나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Today we were to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to 거예요. Pursue our own 내가 gain or 하나님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지언정 I must 교회를 be 이용해가지고 어떤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But on the contrary, if you're trying to make a profit from a church, that is a great sin. And that is the very reason why the Simeonites were cursed by God as a result. Genesis chapter 49 verse 5 says, Simeon and Levi were the implements of violence. It says, you will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너희 집안은 you shall not enter the council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대로 and you will scatter in Israel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And everything happened just as Jacob prophesied. You see, the word of God is the scare. So we must make sure that from God's mouth, only good things should be proclaimed concerning our house. We should not let any bad things come out from God's mouth or the mouth of our men of God. This is the principle that the Bible teaches us. Just as God said, the Simeonites had to be scattered among the land of Judah by receiving only the 18 cities in the land of Judah. So as they are scattered throughout their house, their family, their tribe will decline gradually. So later, the Simeonites will become very insignificant tribe. With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on top of that when the Maccabi kingdom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the tribe of Benjamin 됐잖아요. actually took side of Judah so that they became the true Judah 유다를 지지하지 않고 저 북이스라엘을 지지했어요. But you know, even though the Simeonites lived in the middle of the land of Judah, they did not support Judah, but they actually supported the northern kingdom, the rest of the tribes of Israel. So they could not live any longer in the land of Judah, but actually run away to north. First Chronicles chapter 4 tells us the genealogy of the Simeonites. First Chronicles chapter 4 tells us that the Simeonites did not have that of great number. Very few. First Chronicles chapter 4 verse 27, for example, it says the Simeonites did not have that many sons, and their family did not multiply like the sons of Judah. 몰라겠다라고 열왕기 역대상 4장 27절에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on the contrary, 사랑하는 여러분, the Simeonites declined 이처럼 and got smaller 앞장서고, and fewer. First Chronicles chapter 4 verse 27.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지 못한 집안은 몰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모시고 교훈 삼아 오히려 비느하스 집안처럼 우상을 타파하고 행음을 타파하는데 앞장서므로 야 너와 네 후손들은 세세 무궁토록 제사장 지파로 나한테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오히려 축복받는 평강의 모든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ceive my eternal blessings 결론적으로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입니다 시므온 뜻이 뭐냐 들으심 The name of Simeon heard by God means when they pray to God, God will hear. How wonderful is the name, right?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지. But the problem is that they did not live according to their name. Simeon's mother was Leah. 큰아들 Leah 낳고 나서 After she had the first son, Reuben,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루벤,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자기 여동생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아들이 생겼으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그리고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좋았으면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창세기 29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아들을 놔놓고도 레아를 여전히 사랑하네요. 레아가 이 아들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내 남편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을 보내주셔서 시몬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 너는 들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시몬 들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9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3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총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낳은 아들이 시몬입니다. 그렇다면 시몬 집파는 자기 집파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야죠. And receive answers. 그런데 시므온 집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They did not trust in God or rely on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조금씩 많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추운 한겨울에 모진 찬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서서히 밀려오는 봄 기운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극심한 공론 분열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찬바람이 쌩쌩 돌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화합과 대한민국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이라는 봄 기운이 싹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볼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시므온 집파는 아닙니까?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제외되는 집안은 아닙니까? That are eliminated from the blessings from Go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제는 진정한 시몬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시몬 집안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먹고 오늘부터 더더욱 가정을 걸머지고 나라와 민족을 걸머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각 평강의 모든 가정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따스한 봄 소식이 밀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17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1일 날 결심했던 것 흐지부지 되고 말았사오나 오늘 주시는 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이제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고 엄청난 복을 받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렇게 탄핵의 위기에서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부강한 나라로 세계 1등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Father God,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붉은 사상, 친북, 중북, 모든 붉은 사상을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여러 가지 우한, 질거, 병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시간에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대신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 병마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May all darkness be vanished. At this time, I command by the name of Jesus Christ. May God protect this n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live forever. We thank you in all things. We pray all of this in the loving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Amen. Amen. 오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 2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의를 이루는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 몰락한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비나선처럼 제사장 지파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 주님이 걸으신 고난과 순정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며 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시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부족사 말씀의 능력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이 높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어 2017년 허락하신 시간과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원금 단현진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24대 교구 최성경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다 호명한 다음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성도님들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지교에서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구로구 공동에 사시는 조선양 자매님, 김대현 형제님, 김민준 형제님, 김정은 자매님, 박상현 성도님께서 동료를 전도했습니다. 은평구 증산동에서 오신 김세환 형제님, 김한임 성도님께서 지인을 전도했습니다. 구로구 개봉 이동에서 오신 유혜종 자매님, 김한임 성도님께서 역시 지인을 전도했습니다. 광명시 광명동에서 오신 백한기 형제님, 성준호 성도님께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분당구 금곡동에서 오신 표민혜 자매님, 정미숙 성도님께서 며느리를 전도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서 오신 신지은 자매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구로구 오리동에서 오신 장성진 형제님, 최미령 성도님께서 조카를 전도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신 최일 형제님, 이혜림 성도님께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서 오신 박재승 형제님, 황용숙 성도님께서 지인을 전도했습니다. 고봉구 쌍문동에서 오신 광나원 자매님, 이상 일어나 주시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한 새가족 여러분,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등록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구속사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음행과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받아서 늘 영육간 번성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오늘도 허락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의 간음과 우상 숭배 죄를 우리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낱낱이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서 가나안 천국 기업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나라 천국 사업에 크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뿐만 아니라 바친 손손길 기억하여 주신 가운데 천천만만의 물질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잘되고 또한 구속경륜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평강제일교회 등록한 세 가족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늘나라의 우리 평강제일교회의 기둥같은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날 2000명 초청 제3회 구속사 세미나가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리아 성전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평강의 날 2000명 또 파키스탄 20만 명 5천 교육자 세미나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3월 17일 금요일까지 교구와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3월 1일 수요일 예배는 제98주년 3.1 독립운동
나라 사랑 특별 집회로 드려집니다. 전 성도님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 5일 토요일 3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또한 3월에 열려야 되는 정기 당회는 3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아비가일 3월 1일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로이스 성전입니다. 장로 원례 헌신 예배가 3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에녹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강사 고시가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0일 월요일까지이고 논문 마감은 5월 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시험 과목은 교회 정치, 교회사, 조직신학, 면접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총회 정지의 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추가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가 파키스탄 20만 명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실무자 되시는 아셀 집사님이 지난주에 파키스탄을 직접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에 그 포스터가 제작돼서 각지에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포스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구스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파키스탄 마을과 또 밑에 보니까 리뎀티브 히스토리 무브먼트 오브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 운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회가 열리는 장소는요 기독교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라오르 그리고 우리가 집회하는 지역 그리고 또 우리 집회 장소 세 번에 걸쳐서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무기라든지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입할 수 없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조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이 파키스탄에서 이 집회를 국가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만약에 국가적으로 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에서 이 집회를 불어 허락을 취소해 버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취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수요일은 3.1 독립운동 9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애국단체들이 서울 시내에서 큰 집회와 기도회를 열어요. 우리 성강제일교 모든 성도들도 개별적으로 또 뭐 교구별로 이렇게 알아서 가족들끼리 의논해서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수요 예배 때 나라 사랑 특별 집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태극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모리아 입구에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모리아에서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도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맡기는 그런 특별 집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3.1절 노래도 부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흔들면서 나라를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그날 그 집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신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 복지문화예술원의 심장보 이사장님과 우리 이건계 법률 고문님이 오셨는데 우리 심장보 이사장님은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육군 중령으로 입편해서 국방부 근무를 하시고 국민의료보험공단 연합회장을 지내시고 현재 법무법인 주원의 상임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건계 법률 고문 되시는 분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시고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내시고 현재 법무법인 주원의
대표 변호사로 계십니다. 자, 오늘 내방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잘 되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김정규 수요예배 지지하시는 장로님께서 테너 독창회를 CT에서 후원을 받아서 3월 3일 금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영산 아트홀에서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시므온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부 예배 때 뵙겠습니다.